협치 과제.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 문화 조성 사업. 주민과 행정의 수기.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위한 도전은 오랜 시간의 소통을 통해 자리 잡았다. 2019년 12월. 시작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진 계기를 보시면은요, 2019년도 12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 문화적 욕구가 매우 높으므로, 또 두 번째로 보면 대학로 신촌 등의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봉천천 복원을 앞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생방송 공론장에서부터 수많은 소통과 논의 그리고 의사결정을 통해 차 없는 거리 협치 과제가 최종 선정된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공청회를 통해 소통의 성과와 비전을 함께 나눴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악형 광장문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 4회 정도 서울대 입구역 봉천로 사거리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3개 차로를 막는 것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사업은 수기 과정을 거쳐 차 없는 거리를 통한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제 공원 녹지가 관악구는 굉장히 부족하죠. 지역사회에서 소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워시스 프로젝트라고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막이라고 좀 상징성으로 잡아봤고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뭐 코로나에 대응하는 어떤 대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주민 그리고 소통, 기존의 틀을 깬 도전. 그렇기에 주민과의 소통은 필수.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행사 중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57번 교통정보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고, 저도 이제 관악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넓게 펼쳐져 있는 광장에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해법하는 국민들과 참여와 재미를 더했으면 합니다라는 팩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서 죽긴 캠페인 같은. 코로나로 인해 도로를 막고 광장 문화를 하고자 하는 실험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꿈꾸고 소통하고 학습하는 것은 계속됩니다.